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해외 투어 중인데 그 기간 동안 병호 선생님께서 플레이어스 가이드와 이펙터 타임즈 리뷰를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 만남은 에릭 클립트냐. 자타공인 국내 에릭 클립튼 전문 지식인 이로 김병원 선생님 모시고 에릭 클랩튼 시그네처 특집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준비를 하면서 국내 1호 에릭 클랩튼 팬이라든지 이런 얘기 안 썼습니다. 전문 지식인. 전문 지식인. 네, 전문 지식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전문 지식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네. 옛날에는 인터넷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쵸, 그쵸. 맨날 알고 알아야 할 수 있는 지식의 그 창구가 네. 그 잡지책밖에 없습니다. 뭐 월간 팝송이라든지 네, 네, 네. 아니면 뭐 그 GMB 저기 뭐 지구촌영상 네 그거랑 네, 네. 그 한뮤직 한뮤직 네. 한뮤직도 전이니까 네. 그 저거밖에 없죠. 영기타 아 영기타 네. 영기타 저희가 명동 가가지고 네. 거기 그 중국 대사관 앞에 네, 네. 그 잡지책 파는 데 가갖고 네. 어렵사리 가갖고 네, 네. 이렇게 사갖고 이렇게 일본에서 유학 갔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학하는 애들이 번역해라 막 연필로 번역해갖고 이렇게 그거 전부 다 그리고 뭐 3호 출판사에서 나온 그 뭐 에릭 클랩턴 연주곡집 네, 뭐 밴드 스코어 에릭 클랩턴 주법 네네네 뭐 리치 블랙 뭐 주법 이걸 뭐 달달달달 외운 거죠 뭐 책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고 있다 연기타를 그 중간 중간에 단행본도 나와요 네. 뭐 100% 게리 뭐 게리모어 투어를 가면서 이렇게 다 찍어놓은 거예요. 네네네. 사진집이라고 봐야 돼. 그런 거 뿐만 아니라 뭐 키스 대분해 뭐 이런 걸 쫙 해갖고 그 단행본으로 개간에 한 번씩 나올 거에 다 사갖고 이만큼 있었거든요. 야 이거 군대 갔다 오니까 엄마가 다 갖다 버렸어. 아, 그런 일 많죠. 야 이 우라질놈의 집구석. 야 그 다음부터 제가 어머니랑 말을 잘 안 해요.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에릭 클랩튼의 비화로 예. 논문을 써낼 수 있을 정도로 비화에 관련해서는 지식 백과사전이다. 불리우는 병원 선생님 모시고 이 팬데스 제작이 되는 에릭 클랩튼 시그네처 두 가지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2018년도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된 30주년 기념 에릭 클랩튼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레닝 모델과 팬더 USA 에릭 클랩튼 스트라토캐스터 그냥 시그니처죠? 네, 모델을 비교를 해볼 텐데요. 그의 메인 기타인 블랙키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 두 모델은 50년대 모델과 동일한 V넥과 노이즈리스 픽업을 가지고 있으며 미드 부스트 시스템을 채용하여 보다 힘있고 단단한 사운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커스텀샵에서 제작이 되는 레링 모델과 USA 모델을 비교 시연해보고 사운드와 외관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외관은 내리기 됐다 안 됐다 네, 차이와 넥 색깔이 다르죠. 허연냐 조금 뻘거냐 뭐 이러면서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요. 외관만 봤을 때는 이전에 출시됐던 팬더의 스탠다드 모델이랑 네. 빈티지 모델 네. 그런도 차이가 네.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실제로 이 에릭 클랩튼이 검은색 스트라토캐스트를 즐겨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출시가 되고 있죠. 예. 되고 있고 이 사용된 픽업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시스템 자체는 미드 부스트, 예. 네, 미드 부스트를 이제 제일 마지막 톤 톤에다가 네, 이게 아고 되게 세요. 달아서 이 실제로 이 에릭 클랩튼이 이 아구 힘도 세겠지만. 치는 것도 세겠지만 이 미드 부스트 힘을 많이 빌리죠. 빌려서 이거 늙은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는 건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좀 떨어질 거고 네. 또 큰 소리를 내고 이렇게
뉘앙스를 더 내고 싶은데 이게 또 피킹도 떨어지니까 이렇게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것도 뭐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에릭 클랩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팬더와 깁슨 양쪽에서 이제 시그니처 모델, 요즘에는 뭐 지미 페이지도 그렇고 예, 스탠리에서도 나오고 여러 깁슨도. 종류로 나오고 있지만은, 에릭 클랩튼이 깁슨에서도 그렇고 양쪽 예, 연도서 팬더에서 다 받는 예, 거예요. 연도서를 다 받았던 전설적인 뮤지션인데, 이 예전에 그게 생각이 나요. 깁슨 광고 중에서 이 넥이 튼튼하다라는 걸 광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죠. 그쵸? 넥을 모델 놓고 넥 위에 에릭 이렇게 클랩튼이 놓고 앉아 앉아 있죠. 예. 있던 그 광고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 연기타 맨 뒤표지에 있었는데 뽑아 버렸다니까요. 근데 그거 있으면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나 이 그리고 이두 가지 모델이 차이가, 사운드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 정말 한 번쯤은 그런 기대를 해보긴 하거든요. 뭐냐면은 이 USA 라인에서 시작된 것이 이 커스텀샵에서 나온 모델보다 사운드가 월등히 좋은, 이런 것들 한번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있어요. 이 커스텀샵 모델에서만 이 나오는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사운드가 분명히 예. 있습니다. 그 사운드를 역시나 이번 시간에도 확인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하지만은 이 특유의 이 에릭 클랩튼이 즐겨 쓰는 그 톤, 그 뉘앙스는 이두 모델 다잘 살려주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저는 그 이번에 18년도에 나온 저니맨 커스텀 샷보다는 그냥 시그니처에 조금 더한 표를 주는 게좀더 깔끔해요. 예, 좀좀더더 모던하다라는 예, 좀더 느낌도 모던하고 있고요. 지금의 에릭 클랩톤 같아요. 그 저니맨은 옛날 에릭 클랩톤 같지 않고 예, 이 하얀 거는 하얀 넥은 지금의 에릭 클랩톤 같아요. 저니맨이 오히려 더 아티피셜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전체적인 시연을 먼저 예. 찍었잖아요. 뭐 레스폴도 다뤄보셨고 텔레캐스터도 다 다뤄봤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니맨 레릭을 김병원 선생님이 연주하셨을 때가 가장 사운드가 멋있고 가장 김병원답다라고 아, 생각을 예. 했었거든요. 사운드도 좋은데 그게 좀 손을 더 많이 거치지 않았나? 좀 아티피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아, 저도 뭐둘 중에 하나 가지시라면 네, 무조건 저니맨을 그쵸. 갖죠. 예. 가격 차이가 뭐 있습니다. 예. 가격 차이가 있는 모델이고, 분명히 뭔가 이 레릭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좀더 신경을 쓴 예. 악기겠지만, 그렇죠. 선택은 어차피 구입하는 사람 몫인 뭐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의견들 댓글로 달아주시고, 개인적으로 뭐 US 모델이 좀더 USA 모델이 좀더 좋다라는 네, 댓글도 뭐, 확인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면 저희도 확인해보고 앞으로 컨텐츠 제작에 많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우리 은총군 이펙트 보드를 네. 썼는데, 아, 이 와우가 안 달려 있어. 이거 좀 네네네. 와우가 달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네요. 다음 시간에는 에릭 와, 클랩튼과 또 쌍벽을. 그래서 쌍벽을 이루는 지미 페이지 특집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